자, 벌써부터 막 핸드폰 보시고 시작하시는데 다 찍고 있습니다. 갑시다.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경영시설 핫도그TV의 각종 파워. 잠깐만. 예? 오늘도 경영시설 핫도그TV의 각종 파워. 오늘도 경영시설 핫도그TV의 각종 파워. 왜요? 완전 너무 평소인데? 왜요? 최근에 올라온 영상 댓글 보니까 초심 찾으라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제작진들이 어제 따끈따끈한 댓글을 보고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 17년도 핫도그 대 19년도 핫도그. 초심 찾기 특집인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17도구 대 19도구. 이렇게. 첫 번째 음식은 생크림 식빵 대 먹물 식빵. 처음 거잖아. 첫 각종 빵이다. 과거 영상을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생존하지도 않는 핫도그도그 핫도그도그 핫. 손 양쪽으로 벌리면 진행을 하셨고요. 나표형 같은 경우에는 정재열 씨가 이제 먹물 치즈 식빵을 먹고 치즈가 들어가서 그런지 치즈 맛이 난다. 그 다음에 생크림 같은 남자 권기동. 생크림 같은 남자? 먹어볼게요. 치즈 먹물 식빵. 치즈 먹물 식빵을 먹으니까 맛이 어때요? 치즈 맛이 나긴 나요. 치즈 맛이 나긴 난다. 아 근데 이거 맛있다. 그때랑 달라. 이게 그거네. 크림치즈야. 진짜 맛있는데? 다시 만들어진 생크림빵. 다시 만들어진 생크림빵 먹어볼게요. 어때요? 너무너무 맛있다. 해 먹어! 가만히 있나, 가만히 있는다. 먹지도 않아. 지금 처음에 부들부들 거렸거든. 다음 음식 주세요. 까르보 불닭대 우럭볶음면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매운 거랑 느끼한 거를 더 맵게 더 느끼하게 먹어보는 특집이었어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음식이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마법처럼 나타나거든요. 음식 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식 주세요. 개구멍이 날? 뭐야 이거 어떻게 했어? 개구멍이 날?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네. 저는 또 그때에 대해서 좀 발전된 게 있어요. 저의 입이 옛날보다 커졌어요. 오. 절대 안 들어가는데 이거 한 입에 갑니다. 언박. 오. 도로 나오지. 오, 그래도 많이 먹는다. 오. 빨리 보면 안 돼. 매우. 매우. 아까 한 입에 먹었어요. 보세요. 초심을 잃었네, 완전히. 한 입에 먹어버리네. 근데 저는 그때도 진짜 다연기였거든요. 찍혔대. 또 늦게 보네요. 그때도 매운초 연기를 해봤는데 지금도 한번 연기를 하던가 아니면 안 매운 대로 먹던가 그냥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맵지? 이게 뭐야? 매운 거? 맵다는 게 뭐야? 넌 그때나 지금이나 입이 크다. 아 목말르다 근데. 아 이거 뭐? 이거 우유라서 목마를 때 먹는 게 아니야. 이거 아니죠? 네. 이건 진짜 아니죠? 네. 다음 음식 가셔야 되죠? 네. 다음 음식 주세요. 다음 음식은 또 있어요? 그때랑 동일하게 치즈가루 불닭이고요. 재율 씨는 불닭볶음면인데 캡사이신을 뿌려 드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게 캡사이신 한번 뿌려서 나왔어요. 불닭볶음면에 캡사이신이 들어가 주셨어요. 이 뿌려서 나왔는데 이게 왜? 마저 할게요. 아 그거 왜 무슨 생각 나가지고? 아 저 수영 요즘 배우고 다녀가지고 음파한 연습 강사님이 그거 실생활에서도 하라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게 이게 나왔어요. 실제로 나왔는데 PD한테 나 이거 하나도 안 매워. 더 뿌려도 될 것 같은데요? 캡사이신 소스 줘가지고 제가 더 뿌린 거예요. 실제로 그때 안 매웠을 거예요 아마.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첫 영상 아세요? 저 뒤진다 돈가스? 얘 토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졸라 쪼갰거든요. 어떻게 옆에서 재밌는데 친구가 토하는 게. 아니 김홍수가 토하고 있으면 제일 재밌대요. 개웃죠. 졸라 웃죠. 예, 네, 한번 먹어볼게요. 먹고 토하면 어떡해요? 졸라 웃죠. 맞다. 맞다. 7년도 걸 보면 먹고 토하면 어떡해요가 아니라 그냥 일단 넣고 생각을 했었는데. 준비 마! 맛있을 것 같아. 혹시 기동씨 먹기 싫어요? 아 너무 맛있네. 느끼해요? 짤 것 같아 왠지. 짜냐? 너무 안 느끼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싫어요 여러분. 별거 아니고 하나도 안 느끼한데 이게 이만 치즈를 입에다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안 느끼하거나 그런 거 없어 절대. 아 큰일 났다 이거. 그때 당시에는 방송 걱정이 없었어. 야, 어떻게든 무조건 살린다는 마인드지.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매운걸 못 느껴가지고. 네. 이게 뭐예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옵시며 다만 악에서 그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을 아버지여 영원히. 아멘. 와 근데 확실히 85만원 연기는 진짜 배워 보인다. 2만이랑은 다르네. 17년도에는 매워도 연기를 해서 안 매운 데야. 진짜 하나도 안 매운데요? 아 그래? 네. 진짜 매워? 하지마. 진짜로 매워? 하지마. 아 진짜로 매운냐고. 아 매운데? 너가 는 거는 엄살밖에 없는 거 같아. 너 옛날에 강인한 놈이었잖아. 너. 아 매워! 응? 친구야 먹어봐. 먹을게. 괜찮아. 전 늘었어요 방송이. 진짜로. 아 왜? 왜? 방송! 따라오래. 촬영 중이라고. 야 하나도 안 맵잖아. 보셨어요 여러분들? 진짜 매운 줄 알았죠? 속았다. 진짜 매운데. 아니면 더 먹을 거야? 아니 배가 부르다. 피디들도 남겨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배고팠으면 쫄쫄 굶고 일하는데. 자 이렇게 며칠 동안 내부 도구 해봤는데 네, 많은 분들의 핫도그TV의 이 초심설 일부 인정합니다. 저희가 초심 잃었다는 댓글들이 좀 많은데 어쩔 땐 과할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어쩔 때는 조금 재미없게 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그때와 지금과 달라지지 않았던 건 시청자분들을 재밌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핫도그TV가 되면서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종 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핫도그였습니다.